안녕하세요. 은퇴 후 쌍둥이 아빠입니다.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인천에서 100길로 약 40분이 소요되는 자월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가요 섬마을 선생님, 동백 아가씨, 영화 서편제를 연상케 하는 청정한 산과 바다, 벚꽃 숲길 등의 포근한 자연의 인심을 받은 여행이었습니다. 자월도는 한자로 자줏빛 자자를 사용한 섬이며 중앙에는 166m의 국사봉 봉수대가 있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붉고 아름답다 하여 자월도라 부르기도 하고 또 조선시대에 이곳으로 귀향 온 사람이 첫날밤 보름달을 보며 자신의 억울함을 한탄하니 갑자기 달이 붉어지며 바람과 폭풍우가 일어 하늘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다 생각하고 섬의 이름을 자월도로 했다고도 합니다.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에 속한 섬이며 인천 광역시청에서 서남쪽으로 약 34.8km의 거리에 있으며 주위에 영흥도, 대이작도, 승봉도, 대초지도, 소초지도 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소물도, 1914년 경기도 부천군에서 1973년 경기도 옹진군, 현재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이며 2017년 인구 기준 조사로 821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구독을 꼭한 번만 부탁드리며 두번 구독을 하시면 구독이 취소가 됩니다. 좋아요, 격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배경음악은 제가 연주하는 하모니카로 이미자님이 부른 섬마을 선생님과 최미룡님이 부른 외나무 다리를 넣어보았습니다. 아마추어로 영상과 음악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며 보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